허브경제TV가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텔레그램 허브경제TV 채널에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차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시작을 하기 전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허브경제TV가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했습니다. 허브경제TV가 준비한 이 탑3 종목 또한 이번에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죠. 리포트 한 번씩 다들 확인해 보셨을까요? 저희 리포트에 2022년도를 준비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스피 대응주들이 금일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3%나 올라가줬죠. 나스닥이 3%나 올라가줬는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보면 오늘 갭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와줬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목마다 뭐 당연히 그 성향이 있고 시장마다 움직임이 다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너무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오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을 하기에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로 이 지수를 추종을 해줄 때 그 지수 상승분만큼의 수치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좀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들 저랑 동일한 관점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현대차가 매력 있는 기업이라는 건 사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왜 달라지지 않냐면 뭐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산소 중립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안에 당연히 현대차 또한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실적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하고 레저용 차량이라고 불리는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를 확대를 시켜놨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지난해 대비해서 한 200%가량 증가를 할 예정이고요. 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게 되면 2014년도 이후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사실 이런 주가 자체가 상대적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주가 흐름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동일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린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 다른 완성차 회사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과연 현대차의 주가는 어땠을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상당히 저평가인데 결국 시장에서 반영을 안 해주는 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이지 않을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잊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일단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의미가 있는 이런 박스 하단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만 좀 잘 헤쳐나가고 여기에서 매수 유인만 잘 들어와주면 되는데 기관들의 포지션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기본 물량은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와주는 건데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정말 적어 보이지만 현대차 당일 거래 아무리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적어도 그래도 1500억에서 3000억 가까이 터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현대차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물량 사실 들어와준다라고 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 신재생차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점유율 자체는 가시적으로 늘어나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중국 업체들한테 밀려가지고 어느 정도 부진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브랜드 자체가 이제는 저가 차량에서 고가 차량의 브랜드로 좀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과 액션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조금만 천천히 보심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좀 양봉을 세게 말아 올려주면서 그래도 22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주는 게 중요했는데 오늘 좀 고가를 두둑에 맞아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20만원 지지력 테스트도 아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흐름 이후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도 꼭 한 번씩 좀 와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을 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많이 받아보세요.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허브리핑이며 장전 이슈며 다 체크해드리고 있고, 장전에는 이런 식으로 관련자도 다 정리를 해드리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키워드만 이렇게 결정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상당히 많은 기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리포트가 한 30장 가량 되는 정도의 분량인데, 요 정도를 저희가 뭐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2022년도를 빛낼 수 있을 만한 섹터와 종목군들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둔 부분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요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